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19년 9월 21일 토요경마,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토요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경마가 끝났고요. 토요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경마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오늘 아주 말 그대로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 싹쓸이 하고 왔습니다.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 오늘 지갑 쪽이 아주 미어 터지게 돈 싹싹 쓸어 담고 그러고 왔는데요. 자, 오늘 뭐 조철의 핸드폰으로 뭐 축하 문자, 감사 문자, 뭐 수고했다, 여러분들이 격려 문자 많이들 보내주셔가지고 조철도 기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또 우리 또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았고, 기존에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추석 명절로 한 주를 쉬어서 그런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는데, 다행히 오늘 금요경마 뭐 적중도 1위, 환수도 1위 뭐 싹쓸이 다 담고 왔는데요. 조철의 또 우리 소속사 경마왕 사이트에도 조철이 랭킹 탑 1위, 적중 탑, 환수 탑 1등 대문 사진에 또 멋들어지게 또 갖다 붙여놨습니다. 자, 오늘 특히 고무적이었던 게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메인 승부 4개가 몽땅 다 꽂았습니다. 그것도 한방 한방 배당까지 걸리면서 메인 승부 부산 3개, 제주 1개 몽땅 싹쓸이 갖다 꽂았죠. 거기에 A급 승부 8경주까지 해가지고, 자, 오늘 1경주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 2번마 에코서는 대가리고, 11번 BK빅터, 2번 11번 6.2배짜리 멋지게 한방 스타트로 코를 잘 뚫고 갔습니다. 한방 막권으로 6.2배. 자, 바로 다음 부산 2경주 또 한번 완짱 한방이었죠. 뭐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 11번 원더풀 피스에 1번 투투 페어리, 11번 1번 3.9배짜리 또 완짱으로 갖다 꽂고, 자, 3복승이 3번마 스마일 위너 9.7배, 쌍복 3복 뭐 3쌍까지 사신 분들도 계신다고 조철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첫 번째 상한가 한방 때렸죠. 제주 3경주 오늘 딱 하나 메인 승부로 딱 하나 고른다. 자, 5번만 3다 재패놓고 한방 고른다 그랬는데 완전히 배당판에 털 하나 없는 백판이었습니다. 6번마 백호번기였습니다. 현장에서 조철의 한방 승부 바람이 그래도 좀 불었죠. 대가리에 붙여서 백판짜리였습니다. 6번마 백호번개, 5번 6번, 5번 6번 대끼리 팔렸던 8번마 백두왕자.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8번마 백두왕자가 대끼리 팔리는 거 맞냐, 불안한 인기마다 완전히 꺾어냈죠. 받치기도 없이 꺾고 5번 6번 18.3배입니다. 메인 승부 제주경마 5번 6번 18.3배 시원하게 상한가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으면서 첫 번째 상한가 때렸고요. 자, 바로 다음 제주 4경주 역시도 2번마 금빛나가 대가리다. 6번마 불빛 영웅이 대가리 팔렸었는데 2번 금빛나에 3번마 함지박, 2번 3번 16.9배. 자, 요것도 짭짤한 배당이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메인입니다. 부산 두 번째 메인 5경주 제주 3경주 메인에서 한구라 시원하게 상한가 쓸어맞고, 자, 바로 다음 부산 5경주 메인, 자, 이 대가리가 9번마 카스텔코어가 맞냐. 조철이 어저께 이 9번마 카스텔코어가 대가리가 아니다. 자, 노리는 달라박스 대가리다. 바로 6번마 오경환이의 원더풀 스파였죠. 4번마 리슨투미도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자, 6번 원더풀 스파 쌍복 대가리 놓고 6번 9번 8.9배 9배짜리 나왔죠. 완짱으로
시원하게 또 메인 승부 완장으로 두 번째 상한가 쓸어 담았죠. 4번 말 리슨 투미 3보까지 5배. 자, 부산 오경주 메인 완장 주력 한 방으로 또 꽂아 먹었고요. 예, 바로 다음 부산 육경주가 또 상한가 또 한 방 나왔죠, 이거. 예, 이게 9번 말 체인지백에 4번 말 알파킹 4번 9번이 대길이 팔렸는데 초구에. 자, 조철의 대가리가 뭡니까? 바로 5번 마 김태경의 미호 5번 거기에 완장으로 한방 붙이는 마권이 바로 2번 마 완봉입니다. 5번 2번 5번 2번 14.8배 또 한번 완틀로 갖다 꽂아 놓으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세 번째 상한가였죠. 제주 3경주 그 다음에 부산 5경주 부산 6경주 자 세 번째 상한가 또 한방 걸렸습니다. 쌍복식 5번 2번 14.8배 시원하게 조철 스타일로 또 한 방 갖다 꽂아 먹었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였습니다. 부산 8경주요. 자, 요거 6번 마 판타스틱 로드. 6번 마 판타스틱 로드. 제가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던 마필요 조철의 관심마. 거기에 5번 마 싹 쓰고 불안한 인기 1위라 그랬죠. 현장에서 5번 먹고 쫙 다 뚫렸죠. 또 한 마리 노리는 놈 있다. 바로 리차드 기수의 2번 마 히든 샷건이었습니다. 자, 2번 히든 샷건을 아예 대가리 놓고 2번, 6번, 6번, 2번 복승식 18.8배 19배 나왔죠. 메인 승부. 쌍승식은 뒤집혀서 44배가 나왔는데 자, 조철의 주중 관심마에 조철의 달러박스 완탕으로 갖다 또 때려 들어가면서 2번, 6번 남들 다 대가리 보는 5번마 싹쓰고 자 역시나 3차까지 불도 먹히고요. 6번 2번 2번 6번 자 오늘 네 번째 상한가 6번 2번 18.8배짜리 시원하게 또 한구라 때려 먹었고요. 자 요거 마지막 메인 승부가 또 한번 상한가 나왔죠. 아주 멋지게 갖다 꽂습니다 조철이. 자 제가 어제 유튜브 요 조철 스타일 방송에서 10번마 I'm your lemon이 대가리 팔리는 거 맞냐? 이것도 걸렸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에 하나짜리 붙여먹자. 바로, 리차드 기수의 4번 마 위대한 비상이죠? 자, 쌍복식 대가리 놓고, 직전 경주 우리한테 상한가 때려줬던 놈. 자, 이번에 안 팔렸어요. 또 안 팔렸어요. 최시대 6번 마 당대거함이죠. 4번, 6번, 30.5배. 메인 승부. 야, 10번마 I'm your lemon 인기 1위짜리 맥없이 부러지죠. 자 역시나 조철이 눈가리가 삐지 않았다. 메인승부 4번 6번 자 오늘 다섯 번째 상한가입니다. 30.5배 시원하게 메인승부 마무리하고 야 나머지도요 9경주 A급 승부 1-3차가 아닙니까 그죠. 야 이거 대가리 진하대요. 6번 10번 한방 때렸죠. 서미트 투데이의 10번 해피게이트 6번 10번 야, 이 13.2배짜리 또 한 방이었는데, 야, 거기서 느낌이 무슨 1번 레이블러스 원이 또 갖다 꼬춧가루 삐면서, 예, 1, 3착으로 밀어냈습니다. 요거 아쉽더라고요. 오늘 1, 3착이 7경주도 또 12번, 10번. 야, 거기에 또 1번 투신볼트, 아, 이게 부산볼트죠? 프랑스와가 갖다 끼면서 999. 그 10배짜리가 또 1, 3착. 예, 3경주 A급 승부도 1, 3착. 암튼 오늘 이거 1, 3착 3개까지 하면은 퍼펙트로 오늘 싹 쓸어 담는 그런 경주였는데, 예, 뭐 조철이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마신이 좀 건방져지지 말라고 그랬나봐요. 아무튼, 예, 오늘 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예, 아무튼 뭐 조철한테 감사 문자, 격려 문자 많이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또 감사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금요 경마 시원시원하게 때려먹고 왔는데 또 자만하지 않고 이긴 거 많이 먹은 거 조철도 많이 먹었죠 오늘. 우리 팬 여러분들 많이 드신 거 축하드리고 자,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조철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뭐 아무튼 자 요철 조철의 유튜브 시청하실 때
뭐 주중에 컨텐츠도 그렇고 예, UCC 여러분들 예상 방송도 그렇고 유튜브 시청하실 때 자 구독 아직도 조철 스타일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예,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뭐 이 예상 방송 이외에도 평일날도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까지 꼭 설정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토요경마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는요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승부처 초반에 3, 4, 5 연장으로 들어가고요. 중반, 후반에 7, 9, 12 3, 4, 5, 7, 9, 12 그 다음에 제주교차 3경주 자 또 3경주예요. 자 이렇게 골랐고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중반부에 있습니다. 5경주, 7경주, 9경주 메인이고요. 제주 3경주 또 하나 골라서 시원하게 메인으로 또 상한가 때려 먹겠습니다. 자 어제 금요경마는 상한가 중상한가 5개 갖다 싹쓸이 갖다 때려 먹었는데 자 오늘 토요경마 역시도 자 요 뒤에 있는 승부처 경주를 위주로 해서 나머지 경주도 때려 먹을 거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3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국산 육군 1000m로 열리는 별정 A형 2세 마필들 접전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오늘 3경주 승부처 자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요 8번마 스트롱퀸이죠. 스트롱퀸 8월 11일날 뛰고 출주 주기가 조금 미뤄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준비 잘 해놨고요. 멀로 기수가 데뷔 이전 만에 입상이 성공을 했는데 자 33주에서 바로 문센이 갖다 앉혀놨습니다. 뭐 선행도 가고 선입도 가고 기본 잠재력 제일 앞서 있는 문세영이 뭐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자 3번마 스트롱퀸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후차권에 어떤 놈에다 한방이냐 이거죠. 제가 이런 10만 게임 상금 많은 게임은 승부 의지 같은 걸 따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가리 상금 3,420만원 자 2등 상금도 괜찮기 때문에 자 8번마 스트롱퀸 대가리 놓고 자 후차권에 뭐 안쪽에 1, 2, 3, 4, 5는 다 지워도 되겠고요. 자 6번 로열 축복부터 7번 신대로 9번 시선집중 10번 헤리티지 11번 탱크삭스 12번 월드비욘드까지 자 6, 7, 9, 10, 11, 12 6마리입니다. 자 이 중에 가도 안되는 마필 3마리 아직까지 준비가 안되있는 마필 3마리는 싹 꺾고 한방에 제대로 갖다 꽂아먹기 들어가는데요. 자 요번 경주 조철의 한방맞건 제대로 그냥 와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바람이 얼마나 불지 모르겠는데 8번마 스트롱친에 딱 한 놈 제대로 한방 갖다 꽂아먹고 얼레벌레 팔리는 놈들 싹 꺾고 중배당짜리 두 놈 딱 바치거나 아니면 선복으로 가져가거나 할 예정입니다. 자 어쨌거나 8번마 스트롱치는 대가리 왔고 한방 맞고 제대로 한방 꽂아먹고 아나짜리 두방 요거 삼복승으로 아마 조철이 현장에서 추천을 드릴 것 같은데 때리고 맞춰도 받치는 맞건으로 들어와도 이건 항구를 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첫 경주 승부가 중요하죠. 첫 승부처 8번마 스트롱퀸 놓고 항구라 제대로 찍어 먹을 테니까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3경주 4경주 5경주가 연타 스트레이트 승부입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이고요. 자 이번 경주 얼레벌레 혼전 접전으로 배당판이 흘러가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세우면은 한구라 때려 먹는다. 자 4경주 육군 1000m 단거리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승부 포인트가요. 아마 인기 대가리,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갈 게 박태종 기세 11번 마성투혼이 갈 것 같은데. 자, 11번 마성투혼. 직전 경주 멀로 기수가 잘 탔죠. 안쪽 게이트 타고 들어오면서 조철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에 이게 외곽 게이트로 밀렸습니다. 현장에서 인기 대가리 팔릴 것 같은데. 자, 11번 마성투혼. 요번에 전개가 좀 불안해 보인다.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요거 뒤로 돌려놓고, 어차피 배당판이 요번에 붕 떠 있습니다. 평균 배당이 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대가리만 잘 잡으면 한 구라 때려 먹을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대가리 또 딱 걸렸어요. 직전 경주 대비해서 훈련 좋아졌고, 열심히 해놨고, 힘과 근성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 전개가 약간 무리를 하면서, 전개가 꼬이면서 아쉬웠던 말, 자, 고놈이 지금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11번 마성투혼이 대가리 팔리는데, 자, 마성투혼 깨러갈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 자, 조철이 잡아놨으니까 고놈 놓고 쌍승시까지 노리고 갑니다. 이놈은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 그 다음에 직전 경주 전개가 꼬였던 거, 그 다음에 훈련시 모습이 직전보다 탄력이 좋아진 거, 심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자, 11번 마성투혼 뒤를 돌려놓고요. 받쳐만 놔도 분명히 손이 안 봅니다. 마성투혼 돌려놓고, 자,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에다 붙여갖고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300 결정 시험.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자, 예측권 20장. 자, 5경주 오늘 첫 번째 상한가. 3경주, 4경주 먹은 돈 가지고, 자, 5경주의 최대 승부, 메인 승부 한방 때리러 들어갑니다. 자, 요번 5경주 1300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중배당에 한방 때리는 경주인데, 자, 역시나 문세영 기수입니다. 외곽에 11번 디터미네이션. 빅토리 기수가 직전에 아쉬운 3착인데, 자, 늘어난 경주거리, 뭐 직전에 1300 경주거리 경험이 있고, 다른 놈들 1000m 뛰어본 놈들도 많죠. 자, 선행 가는 놈들, 3번 마 로열 리멤버, 7번 마 스마트 군왕. 자, 두 놈이 선행 출항이 나갈 것 같은데, 자, 차분하게 문세영이가 외곽에서 갈아타면서 대가리 때리고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11번 디터미네이션.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요번 5경주, 이게 달러박스 승부가 아닌데 제가 이 표시를 좀 잘 못해놨네요. 달러박스 지우겠습니다. 자, 달러박스가 아니라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깁니다. 자, 문세영의 11번 디터미네이션 대가리 놓고, 자, 문제는 백길이가 뚫릴 7번 나 스마트 군왕입니다. 스마트 군왕. 이게 아마 현장에서 한 3배, 뭐 3.5배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는 선행 가서 버텨 못 버텨입니다. 자, 3번 마 로열 리멤버. 송재철이가 직전 경주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2예요. 총알같이 튀어나갔었는데, 뭐 박어른이, 송재철이, 뭐 송재철이가 잡아주고 가면 몰라도, 이 스마트 군왕이라는 게 데뷔전부터 지금 세 번 모두 한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선행 가서 한 바퀴 버텨보겠다고 대끼리가 팔리는데, 자, 이번 5경주는요 11번 디터미네이션 대가리 놓고 7번 스마트 군왕은 딱 본전만 받쳐놓겠습니다. 본전만 받쳐놓고, 야, 요거 주력으로 한탕 상한가 때릴 마필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하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무조건 한 배 타고 5경주 우리 돈질 빠따질 좀 하시는 분들 짭짤한 배당 준배당으로 완장으로 또 갖다 꽂아 놓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야죠. 예측권 20강. 자, 11번 디터미네이션을 대가리 놓고 대길이 팔리는 7번만 스마트 군왕 때려잡으러 갈 꼬랑지 한 마리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기승기수도 좀 덜덜하고 최근에 보여준 것도 덜덜하고 자 그래서 배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땐 한 10배 남짓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뭐 한 8배까지 나오지 않을까. 돈질하기 딱 좋죠. 자 11번 디터미네이션은 대가리 왔고 자 고놈에 붙여서 찍어먹기 메인 한방 대끼리 팔리는 7번마 스마트 문항을 이기러 갈 놈 하나 붙여가지고 꼬랑지 한방 예측권 20장 최대 승부 상한가 벤스한테 시원하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5경주입니다 메인 한방 상한가 여러분들과 함께 멋진 항구를 할 테니까 자 5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7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의 1000m 별정의 2형 자 요거 오늘 두 번째 메인 생짜배기들 10막 게임입니다 조철이 또 10막 게임 잘 때려잡죠 아, 기본 잠재력 그 다음에 기본 잠재력의 조교 모습 그 다음에 승부 의지 자 요런거 자 이번 경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딱 한 놈이 걸렸는데 이게 제대로 걸렸고 안 팔립니다 자 이번 경주에 또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문세영 과인기죠 12번마 S삭스 강환민 마방에 S삭스 안토니오가 받고 문세영이가 올라갔습니다 자 안토니오는 10번마 골든 서비스에 더블이 돼가지고 12번 S삭스에 탔는데 자 12번마 S삭스 능검시 기록도 좋고 근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 10마 게임 만만치 않죠 단거리 1000m의 외곽 게이트인데 자 선행을 편하게 가면 몰라도 제가 볼 때 이거 선행 편하게 가기 틀렸습니다 5번 JS군주 빨라 보이고 9번 글로벌 파티도 그렇고 10번 골든 서비스도 그렇고 자 12번 S삭스가 제일 외곽으로 밀렸어요 문세영이가 발군의 스타트 능력으로 갈고 선행만 편하게 까고 나가면 뭐 대가리 오는데 문제 없겠지만 선행 못 가고 외곽 빌빌 도는 순간 이거 인기 대가리 팔리고 또 부러지게 생겼어요. 자 요번 경주 조철이 눈깔에 또 딱 걸렸어요. 자 능검 기록은 딜딜하게 기록 들어왔어도 분명히 조철 눈깔에 기본 잠재력 이놈이 대가리다.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상한가로 역상승식까지 문세희가 대가리 팔릴 거기 때문에 역상승식이 아마 더블이 아니고 딱 더블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현장에서 얼마나 바람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철이 눈깔이 믿고 달러박스 대가리 노릴놈 있다. 메인승부 예측권 20장 역상승식까지 노릴놈 시원하게 대가리 놓고 중배당으로 때리고 들어가는 경주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벤츠한대 자 두 번째 상한가 7경주 자신있게 한방 때릴 테니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 자 행운의 럭키 세븐입니다. 7경주 두 번째 상한가 조철하고 또 시원하게 항구를 하는 경주니까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12번마 문세영의 S삭스 분명히 부러질 확률 많다 50% 이상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300 핸디캡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린 놈 또 하나 나왔죠 4번마 컬러풀 조이 자 조철이 월화수 3일 중에 이틀 올리는 부산 대가리 과천 대가리 올려드리는 놈 잘 들어오죠 대가리 빡빡 꽂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에서도 고배당으로 들어왔죠 우리 메인 승부 때린 거에서 자 요거 구경주 4번마 컬러풀 조이 직전에 승군전 맞아서 용근이가 조금 걸음 재본다고 했는데 뭐 상대마필이 잘 뛰었지 요놈이 못 뛴 게 아닙니다 4번마 컬러풀 조이 자 이게 발주만 늦발이 아니면 문세영이는 선행까지 가고 그냥 들어옵니다 이거 자 출주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훈련 잘 해놨고 자 문세영이 18조 박대영 마방
조철이 월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맨날 우리 오영렬 기자하고 마방 취재하면서 말씀드리죠. 현재 과천에서는 18조 박대형 마방이 대세입니다. 뭐 열심히 탈 거고, 자 문세영 기수까지 앉혀놨고, 4번마 컬러풀 조이는 대가리 인정한다. 출주 공백이 있다고 뭐 남들이 의심하고 얼레벌레 하면 우리는 땡큐 하면 됩니다. 자 4번마 컬러풀 조이를 대가리 놓고 자 후차게 한방 찍어 먹긴데, 자 요거 구경주가요. 안쪽에 1번 나라라일, 2번마 마이티럭, 3번마 제이컵, 1, 2, 3번 팔리고, 7번마 수호에, 10번마 프라이빗맨. 자 이 정도 마필들인데, 자 이 다섯 마리 빵꾸나는 거 중에 일단은요 세 마리 아웃입니다. 세 마리 딱 싹 걸러냅니다. 가도 안 되는 마필, 뭐 코스 좋고 기술 좋다고 팔리는 마필. 자 안쪽에 1, 2, 3번 중에 두 마리 꺾어냅니다. 두 마리 꺾어내고 7번, 10번 중에 또 한 마리 꺾어내고, 이 외에 하나짜리 안 팔리는 놈 지금 한 마리가 또 싹 숨어 있는데, 요거는 배당이 아마 고배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자 4번마 컬러풀 조이는 대가리고, 자 불안한 인기 마필 싹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날려버립니다. 4번마 컬러풀 조이 놓고 예치권 20장 1000만원 또 상한가 찍으러 가는데요, 세 번째 상한가죠.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꺾고 4번마 컬러풀 조이 놓고 시원하게 예치권 20장 상한가 또 한 방 때리러 갑니다. 주력 한 방으로 멋진 배당으로 한 방 꽂을 테니까. 자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과천 마지막 승부 12경주입니다. 12경주 혼합 4군의 12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거 12경주 또 재밌는 배당 하나 또 걸렸습니다. 야 요것도 혼합 4군의 1200 장거리죠. 김영근이 2번마 문학의 전사, 문세영의 10번마 별나라 신사. 자, 이 10번마 별나라 신사가 대가리 팔릴까요? 김영근이의 2번마 문학의 전사가 대가리 팔릴까요? 신사, 전사. 야, 10번마 별나라 신사 능검 잘 받았어요. 재검 첫 번째 능검 8월 16일 날 받았을 때는 흙맞고 완전 일일이만보 정신 못 차리더니, 자 두 번째 능검에 문세영이가 땅 총알같이 발주 잘 나가서 선행 가니까 그냥 힛발입니다. 자 선행 가면 한 바퀴 도는 거고, 문제는 2번마 문학의 전사예요. 이놈도 자 용근이가 앉았습니다. 임기현이하고 용근이하고는 또 달라요. 임기현이는 굳이 선행 싸움을 안 하지만, 자 용근이는 일단 2번 게이트에 있겠다. 뭐 세영이한테 양보할 일 없죠. 둘이 친하고 뭐하고 떠나서. 자 박재우 마방 2번마 문학의 전사 이것도 조지고 나갈 그림입니다. 자 결론은 2번 10번 대끼리 맞거니 선행 트라이로 박킹이 일어날 것 같은 그림인데, 요놈 깨러갈 딸라박 선놈을 노립니다. 자 2번 10번이 하나가 선행 가고 하나가 양보하고 잡아주고 이러면 뭐 2번 10번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용근이하고 세영이하고 가서 빠킹으로 2번 10번이 선행으로 뺑 잡아 돌리고 비벼버리면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에 한 놈은 무조건 부러지죠. 자 이번 경주 전개 허점을 노려가지고 2번 10번 빠킹 나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자 조철의 달라박스 대가리, 자 2번 문학의 전사, 10번 별나라 신사, 자 두 놈 땡땡 대끼리 팔릴 때 자 요 놈을 깨러갈 달라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자 두 놈에다 갖다 때리면 되겠죠. 뭐 구멍치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대끼리 깨러갈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 하나 놓고 두 방으로 때려 조집니다. 자 12경주 자 오늘 과천 마지막 승부처였고요. 자 오늘 금요경마 제주에서는 3경주 메인 하나 잡아가지고 멋지게 상한가 완장으로 갔다 때려 먹었죠. 자 오늘 토요경마 역시도 제주 3경주입니다. 또 한번 상한가 때리러 갑니다. 자 한라마 1등급이고요.
1610m 핸디캡입니다. 자, 요거 3경주 또 한번 메인 승부인데 또 한번 대가리 놓고 후착 한방 찍어 먹읍시다. 자, 3번 마 두루입니다. 두루 대가리죠. 예, 직전 경주에 다시 한번 끈기 보였고 박성강이 자 부담 중량이 뭐 조금 늘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사실 외곽에서 힘들게 들어왔죠. 직전 경주 우리도 한구라 때려 먹었던 놈 다시 한번 봅니다. 상태도 좋고 안쪽으로 들어왔고 박성광이 뭐 자가용이고 3번마 두루 제주 3경주에 메인 승부에 대가리 놓고 야 요거 대길이가 뭐예요 또 앞방 가서 버텨 못 버텨죠. 전현준이의 6번마 견인불발이죠. 이번에 직전 대비해서 3kg까지 감량 빼주고 직전에 62.5 달고도 버텼다. 자 이번 경주는 만만치 않습니다. 똑같은 동거리 1600이라도 자 이번에는 그렇게 편하게 갔다 버틸 그럴 그림이 아니다. 옆에서 압박 들어올 놈이 많습니다. 자 이번 경 7번마 절대패왕도 있고 9번마 송악창가도 있고 4번마 극소수도 있고 바로 옆에서 압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마 두루 대가리에 자 메인으로 한방 때려 먹을 놈 6번마 견인불발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6번마 견인불발 대길이 이빨 팔리겠지만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잘해야 바치기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3번마 두루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때리러 가는 거예요. 제주 3경주 자 오늘 금요경마 상한가 때려 먹었듯이 자 오늘 토요경마도 제주 3경주 예측권 20장 벤싼데 멋지게 상한가 한구를 할 테니까 자 3번마 두루 놓고 한구를 하시자고요. 자 제주 3경주 메인 승부까지 해갖고 자 9월 21일 토요경마 조철스타일 예상방송 모두 마무리했는데요. 자 오늘 승부처 3, 4, 5, 7, 9, 12 제주 3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7경주, 9경주 제주 3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또 예고를 드리고 자 한마디 더 부탁 말씀드리면 자 어제도 그러고 오늘은 또 1경주가 10시 45분이죠. 이 현금 계좌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현금 신청하시는 분들 제발 좀 빨리 좀 신청 좀 부탁드려요. 항상 경주 시작하기 전에 1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한 30분 전에 우르르 몰려 들어오시는데 자 이런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조철 요 아래 핸드폰 있죠. 010-6529-0999 핸드폰에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꼭 현금 계좌 신청하시는 분들 좀 더 일찍 신청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유튜브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십시오. 뭐 조철에게 목 아프게 방송하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나씩 꼭꼭 좀 기본적으로 좀 좋아요는 누르고 시청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구독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구독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9월 21일 토요경마 조철의 유튜브 조철스타일 예상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토요경마 현장에서 멋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